무슨 식이었어? 아주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. 아유, 누가 할 소리. 집에 콕 박혀서 얼굴도 안 내민 사람이 누군데. 아유, 어울리지 않게 웬 초실한 안방마님 행세야, 행세가. 아유. 아이고, 말도 하지 마. 며느리 이혼해서 나가고 완전히 부엌되게 됐다고. 하루 세끼 밥 차리고 빨래하고 이 큰 집 청소하고 반푼이까지 돌보느라고 내가 아주 머리 감을 시간도 없었다니까. 그럼 예전 실력 다 죽었겠네. 오늘 모처럼 몸 좀 풀려고 왔는데. 화투? 아유, 안 돼. 누구 이혼당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? 이번에 며느리 이혼시키는 거 보니까 우리 회장님 마누라 내쫓는 건 일도 아니겠어. 아주 인정사정 없더라니까. 어머머, 자기 신우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나 봐. 아니, 한여름 원피스 입고 저게 뭐야? 옷 많이 모자라 보이네. 어? 모자르긴 누가 모자라요. 우리 은재 죽어서 슬퍼서 흰옷 입은 건데. 오늘 같은 날 깔깔대고 웃는 사람 있으면 다 내쫓아 버릴 거예요. 아니, 저게 무슨 소리야? 은재가 죽다니? 아니, 자기 며느리 잘못했어? 아유, 무슨 반푼이 말에 신경을 써. 어느 동화책에서 누가 죽었나 보지. 아 참, 저 그 소문 들었어? 아니 글쎄, 그 벨라 그 뷰티샵의 그 시실장 말이야.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그냥 여우 중에 불려오더라고. 아니 글쎄, 그냥 그 유부남 꼬셔가지고 남의 가정 파탄낸 여자래. 맞아 맞아, 나도 들었는데 유부남이 아니고 돈 많은 할아버지래. 엄청 어리버리해서 신 실장한테 꽉 잡혀서 그냥 정신 못 차리나 봐. 아유, 당연히 멍청한 놈이겠지. 아 그러니까는 조광지첩 버리고 첩집에 들어가 사는 거 아니야? 조만간 그 실장한테 채여가지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지 뭐. 안 그래? 언니, 갈치 왔어. 이 년은 또 우리 집에 온 거야? 네? 갈치요? 갈치? 내가 물 좋은 갈치가 있다 그래서 가져오라고 시켰거든. 여기 뭐하러 왔어? 연락도 없이. 나 지금 손이 와있을까? 얼른 가. 나가. 어머니 왜 이러세요? 아버님 안 계실 때 마사지 해드리려고 일부러 시간 내서 왔는데. 마사지고 뭐고 필요 없대니까. 나 지금 친구들하고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얼른 나가. 어물쩍하다 들키면 나 개망신 당한다고. 어머니 친구분들이면 제가 당연히 인사드려야죠. 친구분들도 같이 마사지 해드릴게요. 여우가 아니라 곰탱이야. 뭐야, 왜 이렇게 사람 말귀 못 알아들어? 지금 신선생이 들어가면은 내 얼굴에 똥바가지 쓰는 거야. 나 개망신 주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나가. 그리고 여기가 신선생 집도 아닌데 왜 연락도 없이 드나들어? 알았어요. 앞으로 조심히 할게요. 그러니까 교빈이 그놈의 우리 은재 놔두고 갈치 그녀랑 바람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은재 맨날 괴롭히고 구박하고 내쫓고 은재 맨날 울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이게 다 갈치 그년 때문이라고요. 우리 은재 갈치 그년이 죽인 거라고요. 내 말 못 알아듣겠어요?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어? 이소 무화도 아니고 아니 무슨 갈치랑 바람이나? 아유, 안 본 사이에 사람이 왜 이렇게 못 쓰게 됐어? 응? 뭘 신경 써. 여름 원피스 입고 나온 거 안 보여? 아니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? 교빈이 그놈이 바람이 나서 우리 은재가 죽었다니까요? 우리 은재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다시는 못 본다는데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꿈에도 안 나타나. 아이고, 어? 아이고, 고모 왜 이래? 진짜 울어? 은재야, 은재야, 내가 잘못했어. 이제 말 잘 들을 테니까 죽지 마. 인형 사달라고 안 할게. 고무줄 하자고 안 조를게. 그냥 나하고 같이 살자. 은재야. 어머, 왜 이래요? 똑같이지 못해요? 아니 내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무슨 추태야. 얼른 들어가요. 네, 얼른. 은재야. 아유, 고모, 얼른 들어가요. 아유, 내가 못 살아. 빨리 들어가.
왜 이렇게 일찍 왔어? 우리 엄마 마사지 해준다며. 보기 좋게 쫓겨났어요. 친구분들 와 계신다고 문 앞에서 돌아가래요. 에? 우리 엄마가? 아니 우리 엄마가 왜? 내가 알아요? 점심 먹은 게 체하셨는지 창자가 꼬이셨는지 눈에 도끼 품고 나가라대요. 친구분한테 망신당하기 싫다고. 정말 우리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? 너라면 끔뻑하시는 분이신데 아 왜 갑자기 그렇게 변덕이지? 아버님한테 구박받는 것도 넌덜머리 나는데 이제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저 더 이상 못 버텨요. 이럴 바엔 차라리 다 포기하고 니노한테 새 아빠 만들어주는 게 낫겠어요. 에이 야야 그게 무슨 소리야. 애리야 너 왜 그래. 너답지 않게. 은재가 죽었다니까 다들 은재가 그리워지는 모양이에요. 그렇게 뼈저리게 그리운 며느리를 당신 아들이 죽였다면 그분들은 어떤 표정 지을까요? 굳이 바양을 하셔야겠습니까?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미 다 큰 성인인데 바양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.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아이를 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지금은 그 애를 버리는 게 우리 둘 다 편해지는 길이에요. 아드님은 이미 한 번 친부모한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. 다시 한 번 버림을 받는다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을 텐데. 이미 마음 고쳤으니까 더 이상 따지지 마시고 한 분의 사님께서 파양 절차 밟아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애리 문 앞에서 내쫓았다면서요? 엄마 왜 그러세요? 며느리마다 잡돌이 하는 게 엄마 취미세요? 애리는 은재랑 다르다고요. 좀 살갑게 대해주면 안 돼요? 뭐야? 고개 고새 일러 바치듯? 그렇게 안 봤는데 신선생 왜 이렇게 얍삭하고 영악하다니? 아유 그러니 남이 남자 후려서 여기까지 왔겠지만. 아유 엄마 결국에는 며느리가 될 건데 좀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. 제발 저를 위해서라도 애리 심기 좀 건드리지 마요. 이런 못나 빠진 너. 벌써부터 애리 치마폭에 쌓여서 쌈 싸먹혔냐? 그렇게 헐렁이 바지처럼 굴면 애리한테 상투 잡혀 이놈아. 제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나 잘하세요. 그나저나 진짜 은재가 죽었다니? 난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. 욕실이고 부엌이고 아무데서고 당장 뛰쳐나올 것 같은데 아우, 하루아침에 이게 뭔 일을 하니. 아주 꿈자리 뒤숭숭해서 죽겠어. 아니, 그럴 거 뭐 있어요. 걔가 원래 좀 버겁게 생겼잖아요. 이렇게 죽어버릴 팔자인 줄 알았으면 곱게 살다가게 할 걸. 아 괜히 네 아버지 속인다고 서리까지 바꿔치기 하고 난리만 피웠잖니. 그 덕에 이혼까지 쉽게 갔잖아요. 안 그랬으면은 내가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요. 귀신 돼서 우리 괴롭힐까 봐 그러지. 어,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 이게. 아휴. 이럴 수가. 이럴 수가. 은재가 나 때문에 죽은 거였어? 며느리도 내 손주도 내가 다 죽게 만든 거였어? 제발
제발 일 좀 하게 해주세요. 뭐든지 다 할게요. 배달도 하고 주방일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른 사람 두 배로 일할 수 있어요. 네 아주머니. 아유 정신없으니까 저리 좀 가요. 이거에서 얼마 남는다고 사람을 써. 딴 데 가서 알아봐요. 네? 뭐든 할 거야.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미친 듯이 일해서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. 살아서 다 갚아주고 말 거야. 불쌍한 내 아버지. 불쌍한 내 엄마. 감사합니다. 가여운 내 오빠. 눈물과 고통과 무시당한가 모조리 다 갚아줄 거야. 불쌍하게 떠난 내 아이의 죽음값까지 전부 다.